하늘이는 괜찮아? 그걸 네가 왜 물어? 애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데? 하늘이는 안정됐어. 그거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? 할머니 말씀에 따라 드리려고. 그게 무슨 말이야? 알아 듣게 말해! 친양자의 병 동의해 줄게. 뭐? 김하늘이 공하늘이 되는 거 허락해 준다고. 왜 갑자기? 내 의사는 분명해. 오늘부로 하늘이 아빠는 공태경이야. 친양자 입양은 혼인신고 후 1년 후에 가능하니까 당장은 못해도 두 사람이 원할 때 동의해 줄게. 정말이야?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했는데? 어제 알았어. 나 같은 놈은 아직 아빠가 되면 안 된다는 거. 애를 사랑한다면서 정작 애한테 몹쓸 짓을 했어. 정말 애를 위한다면 해서는 안 될 짓이었어. 내가 하늘이 아빠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공태경 널 하늘이 아빠로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하늘이 잘 부탁할게. 내일 떠나기 전에 이 말 하려고 왔어. 갈게. 최선을 다할게. 고마워, 준하 씨. 할머니 말이야. 하늘이 너한테 주라고 하신 거 내가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전이었어. 어? 혈육이라고 생각한 나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한테 하늘이를 주라고 하셨다고. 할머니, 잘 모셔라. 진짜 간다. 구두 새로 사셨나 봐요. 아, 네. 마음이 울적해서 쇼핑 좀 했어요. 남친이랑 헤어졌거든요. 왜 절 찾아오신 거예요? 동욱이 때문에요? 동욱이하고 헤어진 건 송이 씨하고는 무관한 문제예요. 동욱이가 아니라 수겸이 오해하지 말았으면 해서요. 오해요? 며칠 전에 수겸이가 송이 씨 모른 척 했잖아요. 그거 진심 아니에요. 나한테 거짓말한 게 미안해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. 아, 그랬구나. 수겸이 나하고 송이 씨 사이에서 많이 힘들 거예요. 엄마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날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할 거고. 엄마로서 잘 다독여주세요. 이런 말 왜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? 전 동욱이 여자친구이기 전에 수겸이 친구거든요. 수겸이가 눈치 안 보고 엄마를 마음껏 좋아했으면 좋겠어요. 그럼 가볼게요. 수겸아, 우리 피자 먹을래? 할머니, 나 놀이터 좀 갔다 와도 돼? 너무 늦으면 안 돼? 응. 수겸아, 피자 맛없어? 아니요, 맛있어요. 나 오늘 유명 씨 만났다? 유명 씨가 수겸이 생각 많이 하더라. 언니가요? 수겸이
수겸이가 나 모른 척한 거 유명 씨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. 미안해요, 모른 척해서. 아니야, 난 더 오래 모른 척했었는데 뭐. 근데 수겸이 무슨 고민하는지는 궁금해. 나한테 말해주면 안 돼? 나도 유명 씨처럼 우리 수겸이한테 친구 돼주고 싶은데. 진짜 말해도 돼요? 그럼. 언니는 우리 아빠 안 좋아해요? 뭐? 좋아하니까 나 낳은 거잖아요. 좋아했었지. 아주 오래전에. 지금은 아니야. 그럼 진짜 우리 아빠가 딴 사람 좋아해도 상관없어요? 물론이지. 유명 씨랑 헤어진 것도 미안해. 혹시 나 때문에 헤어진 건가 싶어서. 나도 그런데. 유명 언니는 아니라고 하는데 막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찔려요. 아빠도 유명 언니랑 헤어지고 나서 막 울었어요. 그랬구나. 둘이 많이 좋아했나 보네. 수겸이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? 뭐? 김 대표가? 네. 원하면 언제라도 친형제 입양에 동의해 주겠대요. 김준하 씨가 직접 태경 씨가 하늘이 아빠라고 인정해줬어요. 결국엔 이런 날이 오는구나. 태경아, 고생 많았다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? 연디야, 잘됐다. 너무너무 잘됐어. 이게 다 식구들 덕분이에요. 네, 다들 안 도와주셨으면 저희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. 아, 할머니, 괜찮으세요? 김 대표 때문에 속상하신 거 아니죠? 속상하긴 무슨. 그놈한테도 하늘이한테도 두루두루 잘된 일이다. 내일 가족 사진 촬영해야 되니까 저 하늘이 데리고 이만 가볼게요. 벌써? 아, 하늘이랑 좀 더 놀 수 있을 줄 알았더니. 아버지, 남들이 왜 조카에 미치는 줄 알겠어요. 하늘이하고 원이 생각만 하잖아요. 벌써 그냥 웃음부터 나와요, 그냥. 진짜. 좀 자주 와. 원희하고 하늘이 같이 놀게 해도 좋잖아. 그럴게, 누나. 김 기사, 차 좀 대기시켜. 아, 수겸아. 언니, 나 언니한테 할 말 있는데 지금 좀 만날 수 있어? 지금? 어디서?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있을게. 거기로 와. 알았어.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천천히 나와. 끊을게. 그래도 새 하일은 포기할 수 없어. 새신 신고 새 출발하자. 수겸아, 너 어디 있어? 미안해, 언니. 아빠가 언니 때문에 막 울었어. 둘이 꼭 화해. 수겸아, 오수겸! 수겸이야? 너 나 때문에 울었냐? 뭐? 내가 왜? 그럼 그렇지. 너가 나 때문에 울고 뭐 그럴 캐릭터가 아니지. 갈게. 유명아, 얘기 좀 하자. 됐어. 헤어진 사이에 할 얘기가 뭐가 있어. 까졌네. 아휴, 아파 죽겠어. 깜짝이야. 너 뭐 하는 거야? 가만히 있어봐. 뒤꿈치 더 까졌잖아.
어떻게 알았어? 처음 보는 구두에 걸음걸이도 불편하잖아. 수겸이가 장난친 거 대신 사과할게. 미안해. 야, 오동우. 너 지금 어쩌자는 거야? 싫다고 헤어지자고 할 땐 언제고 이딴 거 왜 붙여줘? 너 지금 나 갖고 놀아? 몰라. 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미치겠다고. 넌 어차피 겹사돈 같은 거 감당 못하잖아. 수겸이 아빠로 살아야 돼서 평생 연애도 못할 거고. 또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. 다신 나 따라오지 말라고. 잠시만요. 뭘 보고 그렇게 웃어? 아, 공태경 씨가 전에 스튜디오에서 같이 찍은 하늘이 사진 보내줬어요. 아, 그냥 사진이에요. 하늘이 두고 나쁜 짓 안 해요. 그런 짓 다시는 안 하겠다고 내 앞에서 맹세해. 공태경 씨한테 친양자 입양 동의해준다니까요? 그걸로 부족하세요? 허튼 소리 말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게 하겠다고 네 엄마 두고 맹세해. 저 엄마 없어요. 엄마가 왜 없어? 딸기가 네 엄마고 애카가 네 누나고 내가 네 외할머니야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내 뜻에 따라줘서 고맙다, 준아야.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. 진짜 외할머니가 손자 부르는 줄 착각해요. 아무리 네가 날 밀어내도 넌 하나밖에 없는 내 외손주야. 태경이 덕분에 알았어. 핏줄이 안 섞여서도 가족은 가족이라는 걸. 그래서 난 널 식구로 품기로 했다. 할머니. 이거 내 새끼.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. 너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냐. 그만하세요. 준아야. 힘들고 외로울 때는 이 할미를 찾아와. 누가 그러더라. 세상에 한 사람만 내 편이 있어도 괜찮은 거라고. 나는 죽을 때까지 네 편이고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. 응? 그렇게 알고 살아라, 준아야. 그래, 준아야. 나도 같이 갈 거야. 뭐라고? 누나 출국하는 날 나도 같이 나가겠다고. 생각 잘했어. 떠나기 전에 다 정리해. 마음도 잘 비우고.
역대급으로 힘들게 재웠네. 하늘이 왜 저러죠? 평차동에서 집에 올 때까지 세상이 떠나가라 울더니 잠도 안 자고 칭얼거리고. 하늘이가 평차동 식구들이 편해졌나 봐요. 애들은 저를 예뻐하는 사람을 기막히게 안다잖아요. 기막힌 거 나예요. 엄마 아빠 사랑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. 에이, 그건 기본이고. 할머니, 할아버지, 증조할머니, 큰아버지, 고모 등등 더 큰 사랑을 받고 싶다 뭐 이런 거죠. 편해 보이는 건 하늘이뿐만이 아니던데. 태경 씨도 꽤 편해 보이던데요. 아, 그런가? 그러고 보니 식구들하고 같이 있는데도 별로 불편하지가 않네요. 예전에는 평차동 가까이만 가도 신경이 막 온통 곤두서고 막 그랬었는데. 식구들도 많이 달라졌으니까요. 하마터면 절에서 울 뻔했어요. 생채기에 땀 범벅에 옷까지 더럽혀가면서 하늘이를 찾는 식구들 모습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. 가족이라는 게 참 따뜻한 거구나.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태경 씨, 혹시 울어요? 지금도 막 말깍 하나 봐요. 아니에요. 얼른 가서 자요. 얼굴 좋아 보이네. 아주 편안해 보여. 네가 그 집에 내가 절에 있다고 일렀잖아. 그 덕에 네가 유치장 안에라 여기 있는 거야. 그래, 고마워 죽겠다. 그날 너하고 통화 안 했으면 아픈 하늘이 끌고 더 멀리 도망갔을 거야. 김준아 사람 다 됐네. 남의 탓도 안 하고. 아버지는 좀 어떠셔? 안 좋으면서 좋은 척 거짓말해. 나더러 이제 와서 마음대로 살라나. 곧 죽을 사람처럼 내 생각 해주는데 꼴 보기 싫어서. 비행기 티켓 끊어놨고 며칠 안 남았어. 너 아직 가면 안 될 것 같은데. 왜? 그냥 내가 하늘이 데리고 도망간 날처럼 아버지 아프실 때 나가면 왠지 너도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. 악담하는 거야? 아니, 나처럼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고. 하늘이한텐 미련 없어? 나 하늘이 사진 몇 장 챙겼어. 꾹 참다가 보고 싶을 때만 한 번씩 보려고. 대신 하늘이한테 부끄러운 짓은 안 할 거야. 그래야 공태경이 하늘이 곱게 보여주지. 이제 좀 아빠 같다, 너. 숨 막히는데요, 신현님. 자매님 덕분에 우리 준아하고 하늘이 무탈하게 돌아왔어요. 준아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그댁 식구들한테 부탁해준 것도 너무 감사드려요. 아니에요. 실질적인 도움도 못 됐는데요. 전 자매님 마음을 압니다. 자매님을 위해 늘 기도할게요. 감사합니다, 수녀님.
대기 사줄게요. 자. 가족 사진 찍는 날이라고 연예인 대접을 다 받네요. 가만히 있어봐요. 샵 원장님처럼 최선을 다해볼게요. 자. 머릿결이 찰랑거리니까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러다 늦겠어요. 아, 얼른 준비할게요. 저 지금 공항이에요. 저한테 할머니는 한 분뿐이세요. 할머니 외손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. 나중에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세요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아, 차 원장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? 가족 사진은 내추럴해야지. 아, 형님이야말로 아, 명품 신상 같으신데요. 원아, 너도 가족 사진 처음이지? 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 클래식하고 멋지세요? 그래? 아유, 클래식하다니까 기분 좋다. 그래, 그래. 이거 다 내가 고른 거야. 아이고, 그랬어. 아이고, 아이고, 저 시시하게 온 얘기들 그만하고 어서 가자. 태경이네 기다리겠다. 네. 네. 가자. 야, 가자. 가시죠. 가자. 자, 구도 한번 잡아봅시다. 자, 긴장들 하지 마시고 더 활짝 웃으세요. 손자분, 할머니 어깨에 다정하게 손 올리세요. 좋습니다. 한껏 웃으시면 시차량 먼저 합니다. 하나, 둘. 참,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저희 식구 별채로 들어갈게요. 저하고 연두 씨 조촐하게 식을 올리고 싶어서요. 세진아, 아버지! 세진아, 세진아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라고 만든 수수팥떡이에요. 홍진이 꼭 먹여주세요. 계속 지켜봐줘. 내가 어떻게 하는지. 우리 사이의 볼일은 이걸로 끝인 것 같은데.